빅데이터를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까를 좀 고민을 했었는데요. 제가 어릴 때 과자를 사러 갑니다. 네. 동전을 몇 개 준비하고요. 네. 초코과자라든가 새우과자 이런 것들을 사러 갑니다. 네. 그리고 돈을 내고 과자를 받아와서 저 혼자 맛있게 먹었어요. 네. 굉장히 일상적인 일이죠. 네. 그런 일이 70년대 말 80년대에 몇 번쯤 있었을까요? 우리나라 전체에.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얼마나 그런 일이 많이 벌어졌는지는. 그런데 네. 요즘이라면 조금 상황이 다르죠. 아. 자, 여러분들이 마트나 슈퍼마켓에 가세요. 네. 네, 가셔가지고 물건을 사려고 매대 위에다 올려놓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해요? 직원이 포스에서 삑삑삑 찍죠. 네. 그 내역이 어떻게 돼요? 다 정리가 되죠. 그리고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어떻게 네. 지불하나요? 일시불이요? 이렇게 지불하죠. 네. 아, 아닌가요? 3개월인가요? 네. 그렇게 카드로 지불을 합니다. 저는 어떤 물건을 샀고요. 그리고 저에 대한 정보는 카드 안에 다 입력이 돼 있죠. 네. 그럼 카드 회사에서는 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이런 물건을 구매하는구나 라는 거를 트래킹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카드를 긁는 횟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카드를 몇 번 긁었을까요? 제가 통계청 자료를 찾아봤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작년에 51억 번을 긁었다고 합니다. 51억 번을 긁었죠? 마트 가서 물건 하나 사시는 분들 별로 없습니다. 이만큼 사죠? 저희 와이프한테 제가 그만 사라 그만 사라 해도 저희 와이프는 산을 만들어야 됩니다. 네. 그러면 51억 번의 카드를 긁었고 거기에 내역을 보면 얼마나 많은 숫자예요. 상상할 수 없는 숫자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컴퓨터들이 워낙 발달하다 보니 그런 놀라운 숫자들을 다 트래킹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실제로 모 카드 회사에서는요 이런 거를 기업들이나 점포에 서비스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제가 빵집의 예를 들어드릴게요. 어떤 동네에 빵집이 하나 있는데요. 그 빵집에서 빵을 열심히 팔고 있습니다. 네. 뭐 별로 생각 없이 팔아요. 손님이 오면 팔고, 손님이 오면 팔고. 네. 그런데 카드 회사에서 그 정보를 다 분석을 해봤어요. 네. 어느 시간대에 어떤 나이대에 어떤 성별의 분이 오셔서 어떤 빵을 사더라 라는 것을 잘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 시간대에는 이런 빵을 준비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로 예측을 할 수가 있죠. 네.